안녕하세요. 푸스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잔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요맘때면 항상 이렇게 잡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10년 전에 이제 이 풀벗기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놓았던 게 오늘 읽어드리면서 또 얘기를 나눌게요. 풀벗기와 호미줄. 듬성듬성 잔디 위에 솟아나오는 잡초들을 보니 이제 완연한 봄이다. 잔디 케어 회사를 쓰다 이제는 잡풀도 손수 케어하겠다는 옆집의 의견대로 작년부터 잔디 케어 회사와의 계약을 하지 않았다. 올해도 시즌이니만큼 쉬지 않고 전화를 하며 다시 계약하고 싶어 한다. 경기도 경기인이니만큼 사소한 경비도 아끼려는 많은 사람들의 계약 해지로 더 많은 손님들을 유지해야 하는 회사 측의 노력이 가상하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큼한 봄 기운이 도는 아침 산책을 하려 미니와 나섰지만 파릇파릇 내민 잡초들을 보자 산책 대신 잡초를 뽑기로 했다. 데리고 나온 미니는 복숭아 나무에 묶어놓고 다시 들어가 장어와 장갑 그리고 호미를 두고 나왔다. 사실 지난 주에 꽃밭 잡초 뽑기를 하느라 호미를 들고 나와서 잡초를 뽑으면 기대의 감정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 선생님의 글을 빌자면 고개를 살짝 비튼 것 같은 그 수려한 선을 예찬하시고 손 아귀에 한 맞아 힘을 주는 그 힘이 낭비 없이 호미 끝으로 모아지는 것이 호미를 만든 선조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다. 도시에서 살았기에 밭을 메거나 호미를 쓸 일이 없었기에 사용해 본 적은 거의 없는데 마치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처럼 손에 차는 게 풀벗기가 여간 수월하지가 않다. 어쩜이라는 단어가 절로 나온다. 앞마당 잔디에 있었던 잡초를 뽑아놓으니 제법 먼 옛날 시골 안양네들의 김매기 해놓은 것처럼 수북하다. 옛날 어머님들과 할머님들이 이렇게 하셨겠지? 풍성하고 일하기 좋은 몸빼와기에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한 손에 호미 들고 김을 메시던 나도 어렴풋이 시골 할머님 댁에 가면 그 호미를 가끔 보기는 했었던 것 같다. 가끔 할머님의 차림에서 그런 밭매는 아당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 아닌 미국 땅에서 호미를 들고 잔디 위에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러니기까지 하다. 호미로 파내는 잡풀들이 쑥쑥 잘도 뽑힌다. 호미 이전에 조그만 모종삽으로 풀뽑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호미만 하려면 어림도 없다. 호미질에 익숙하진 않지만 잠시나마 호미질을 하며 앞마당의 잡풀이 아닌 시골 어느 밭에서 호미질을 하는 시골 안악에 훔쳐내는 이마에 땀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산책하는 시간을 잔디 위에의 풀뽑기를 하면서 잠시나마 시골 안악의 김매는 수고를 생각할 수 있어서 풀을 뽑아 깨끗한 잔디를 보는 것보다 더더욱 보람찬 아침이었다. 잡풀과 함께한 한이 2011년 이후에 제가 그때 써놨던 글인데요. 그때 당시는 제가 아침에 산책을, 지금은 제가 하질 못하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산책을 이렇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이리스 학교 스쿨버스 태워주고 그다음에 우리 미니 데리고 강아지 데리고 한 1시간씩 산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산책을 하던 걸 멈추고 그날 아마 제가 이 풀뽑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을 뽑으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잠시 했었던 건데 언젠가 그 박완서 선생님의 그 호미 애찬이라는 글도 읽었을 때 보면 그렇게 호미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또 원래 박완서 선생님이 자연을 좋아했어요. 풀, 꽃, 뭐 이런 그리고 꽃밭 같은 잔디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셨기에 그 호미에 찬 하셨던 그게 약간 생각이 나면서 또 제가 이 호미를 들고 이렇게 작품을 풀는데 갑자기
강화선 선생님이 생각났고, 강화선 선생님은 참 단편도 많이 쓰시고 글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잔잔한 것들이 많은데 요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무슨 쓸쓸한 당신, 엄마의 말뚝, 뭐 하여튼 많은 누가 그 많던 싱아를 먹었을까, 뭐 나무, 뭐 그 남자의 집, 뭐 이런 거 많이 다 거의 읽은 것 같은데 안 읽은 것도 수두룩하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이런 글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쓴 글이 이렇게 생각나기도 해요. 그걸 또 연상하면서 또 이렇게 또 호미로 풀을 또 뽑아보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 뒤에 보면 보시겠지만 분홍색 아니 보라색 란타나하고 민들레가 많이 피었어요. 전에 갔었으면 제가 다 호미로 했는데 그냥 두고 조금 보려고 안 했어요. 안 한 것도 있고 잔디로 이렇게 깎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인지 호미도 이제 안 들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10년 전에 제가 했던 걸 읽어드렸고요. 여러분도 뒤에 잡초가 있으면 이렇게 호미 들고 한번 또 이렇게 잡초를 뽑는 그런 즐거움도 한번 맛보시고, 이런 사소한 마당일, 뭐 정원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한테 잔잔한 휴식을 주기도 하고 또 이런 시상이나 시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니까 저도 이런 호미예찬, 뭐 호미예찬은 박완 선생님 먼저 하셨고 저는 이제 자풀예찬인가요? 일단 그런 글을 써봤고, 이게 또 그때 당시 미주 중앙일보에 또 제 글이 사실 실리기도 했었었는데 약간 이렇게 수정해서 실렸더라고요. 이걸 제가 쓴 원본을 읽어드린 거고, 신문에 났을 때는 뭐 조금 짧게 수정을 하셔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도 간단하게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